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성운이 귀여운 자세로 팬들과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성운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V앱 중이래요, 웃겨서 공유해요, 헤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엎드려 있는 하성운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 정말 귀엽죠. 귀여운 머리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성운은 새하얀 티셔츠에 핑크 바지를 매치 깜찍한 매력을 제대로 선사했습니다. 특히 새 앨범 활동을 위해 변신한 오렌지빛 헤어 컬러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은 이 뒷모습 왜 이렇게 귀엽죠? 보기만 해도 심쿵, 저렇게 브이라이브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성운의 세 번째 미니앨범 트와일라이트 존의 타이틀곡인 Get Ready 뮤직비디오가 3일 만에 200만 뷰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0일 오후 6시 하성운의 Get Ready 뮤직비디오가 공개 3일 만에 200만 뷰를 넘긴 것인데요. 그간 하성운이 보여준 음악이나 컨셉과는 또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돋보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회수가 빠른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여집니다. Get Ready 뮤직비디오는 두 번째 미니앨범 블루와 이어져 마음속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나의 고민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지만 자유롭고 신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하성운이 또 다른 나를 마주하며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비치지만 하나의 자아, 결국 하성운의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며 처음에 보였던 망설임이나 혼란스러움은 완전히 극복한 듯 당당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수많은 변화만큼이나 많은 장사로 담아낸 뮤직비디오이기에 촬영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하성운은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생애 처음으로 수중신과 와이어신에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중신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끝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멋진 장면을 위해 물속에서 5시간 이상 촬영과 연습을 자진해서 반복하며 촬영장 내 모든 스태프가 하성운의 열정에 대단하다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우, 이게 하성운입니다. 하성운의 세 번째 미니앨범 트와일라이트 존은 이러한 도전을 비롯해 11개월간의 공백기 동안 공을 들여 준비해온 결과물입니다. 한편 하성운은 첫 컴백 무대로 M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을 알렸습니다. 지난 11일 오후에 방송된 엠넷 음악 프로그램 M카운트다운에서는 하성운의 세 번째 미니앨범 트와일라이트 존의 타이틀곡 Get Ready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하성운은 오렌지톤의 의상과 파워풀한 안무로 시원한 무대를 선보이며 대중들의 좋은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하성운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하성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